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신 밸런스 제 13호 스펙 상장이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네. 스펙 가격을 제대로 못 지켜주고 있죠. 뭐 2,000원이지만은, 네, 수수료 떼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사실상 마이너스고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네. 네, 장 시작됐고요. 네, 시가 2만원. 네, 공모가로 시작이 됐고요. 네, 2만원에, 네, 한 7만 4천주 정도, 네, 거래가 됐네요. 네. 아, 누적 거래량 27만 주네요. 네, 이자가 빠졌네요. 네. 참고로 배정된 내역을 보면은, 네, 이게 청약 단위고요. 보면 450주, 네, 500주까지 거의 뭐다 배정이 됐네요. 네, 500주까지, 네, 500주 배정이 됐네요. 100만 원이죠. 500주 신청하면 500주를 받을 수 있는. 네, 영상은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네, 참조만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때는 이랬다. 네, 이 정도 균등 수량에. 현재 2022년 11월 28일이죠. 대신 밸런스 제 13호 스펙이고요. 당연히 저는 청약을 안 했고요. 네,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